춘향이. 춘향이를 설해마을에 미용을 맡긴 후에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 김포. 김포의 365 캠퍼의 인산철 배터리 거기 달려갑니다. 거기 달려가는 이유는, 아, 나 파워뱅크 하나 사긴 사야 되고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링크를 하나 주는 거예요. 형 여기 들어가서 보고 여기 대표님한테 전화 드려봐. 그리고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배터리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아주 이해력이 없는 꿀드피 아니겠습니까? 저는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암페어 계산하는 법도 모르겠고, 가서 이왕 사는 거 저 리뷰 좀 하게 영상 좀 찍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고 오늘 예약을 하고 오늘 달려갑니다. 어디냐? 김포! 파워뱅크가 제 손에 오기까지, 오늘날 오기까지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내 돈 내 산이지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래. 제발 주위에서 처먹지도 말고 제발 좀 유익하게 이런 것 좀 해주래요 여러분. 그래서 큰맘 먹고 이왕 가는 거 파워뱅크 시계 가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끌게요 카메라. 이제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박수 세 번. 얘 얼굴은 최대한 동그랗게 그리고 몸은 좀 짧으면서 옷 입히려고 이제 추울. 그러면 스포팅이 낫지 않아요? 스포팅, 그렇죠. 스포팅, 1cm 스포팅. 네, 스포팅. 좋아요. 네, 해주세요. 스포팅 편하잖아. 제일 편하죠, 관리.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네, 동글동글하게.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가 애기 데이케어 하고 네. 미용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 바로 네. 끝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김포에 좀 갔다 와야 돼서. 아, 네, 천천히 오셔야 네,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은 모자이크는 못해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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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요건 이제 280이고 무게는 20.5kg 그리고 27.1kg. 140짜리는 조만간 단종시킬 거예요. 아, 보통 이런 거 구매하신 분들이 네. 보통은 추가 구매하실 때 쓰세요. 아, 네. 차크닉이나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실 분들이 쓰시는데 140이요? 네. 140 정도면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혹시 그럼 충전 시간은 어떻게 걸려요? 20A 충전기인데 뭐 완전 방전됐을 때 기준으로 네. 얘가 한 16시간 뭐 정도 걸리고 얘가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고 네. 셋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본인 그 원래 얘는 280이고 230이잖아요. 네. 용량이 좀씩 더 나와요. 아. 얘는 실제 용량이 236까지 나오고요. 아. 얘는 실제 용량이 295까지 나옵니다. 네. 나 전기 부자야 하는 분들이 네. 한 200A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에요. 200A면 어디 가서 전기 부자 축에 못 듭니다. 카라반이 지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암페어 쓰시니까 말도 안 되게 되게 높은 숫자를 말하던데요? 한 800, 1000 정도 쓰시네요. 예, 예. 네. 깜짝 놀랐어요. 12V 기반이면은 800에서 1000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전기 부자고 네. 그거 갖고도 사실 여름에 에어컨 돌리려면 모자라요. 그래서 이 항상 인산철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은 또 중요한 게 이제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특히 캠핑카, 카라반 같은 경우에. 그쵸. 그래서 돈이 뭐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태양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행 충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전 충전. 네. 정전압 정전류예요. 정전류 같은 경우에는 얘는 20A. 이게 20A 충전기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전류 20A.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꿀님들은 알아듣겠죠? 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네, 막 계산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단순해서 용량 큰 거 사자 네네. 이 위주거든요. 네네.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꾸라 365 캠퍼의 파워뱅크라는 파워뱅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작까지 다 같이 맡고 있는 네, 뭐 대표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한 뭐 박종일이라고 하면 뭐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장점을 제가 들었을 때 네네. 그 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해서 아, 예.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1억에 가입이 돼 있고요.
네,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굉장히 안전해요. 현재 있는 배터리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인산철은 캠핑에서 썼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존에는 이제 캠핑에서 이제 납산 배터리, 뭐 딥사이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일명 이제 자동차 배터리인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100A 굉장히 무거운 이 좀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100A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얘랑 무게가 비슷해요. 납산 배터리. 아.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납산 배터리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새 거를 사서 쓰면은 네. 60A를 채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의 효율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뭐 50A, 40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일단은 이 무게랑 비슷한데 네. 뭐 들만하네요. 아, 예. 네. 이건 뭐 3kg도 들 수 있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오, 근데 확실히 근데 무겁네요. 이것도. 네. 무게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용량에 대비했을 때. 안쪽에도 방수 처리가 돼 있고 갑자기 비가 뭐 밖에서 야외에서 사용하시다가 비가 쏟아진다거나 하면은 외부에 이제 단자들은 물기가 고여 있으면은 이제 녹이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쵸, 그쵸. 안쪽으로는 물이 유입이 되지 않게끔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직접 제작하신 거구나. 네네. 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조그마한 구멍. 아, 이거는 이제 DC 단자라고 하는데 네, 이게... DC 단자가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어떤 제품이든 꼽는다고 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노트북 충전하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빔 프로젝터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게 네. 220V가 아니고 빼고 여기다 꽂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거기 이제 빔 프로젝터도 보면은 네. 그 DC 단자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네네. TV라든가 아, 예, 예. 그 뒤에 꼭 조그만한 거. 예, 예. 아, 그거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답터 이제 저희가 네네. 이제 돼지코를 집에서 꽂고 그쵸. 그다음에 아답터가 있는 거를 이제 그 저기 모니터든 네, 그런 쪽에서 꽂잖아요. 예. 아, 그 역할. 그게 그 아답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네. 걔가 결국에는 AC 220을 네, 그 규격 그 전격 전압에 맞는 걸로 바꿔주,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보통 모니터, TV 이런 애들은 빔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 19V입니다. 보통 다 19V예요. 아... 노트북도 19V예요. 아... 네, 그래서 19V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고요. 직류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회로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부 DC 직류 전기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줄이 네, 3m예요, 3m.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루프탑 위로 올라가실 때 네. 이제 얘만 갖고 얘는 무거우니까 네, 네. 얘만 갖고 올라가시는데 여기 이제 밑에다가 놔두시고 네. 네. XT90 꽂아주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방수마개가 돼 있어요. 다 방수마개가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XT60으로 연결이 돼서 이쪽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와. 여기에 대박. 전압이 표시가 돼요. 여기에는 적상계를 달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서 대충 이제 전압을 그쵸, 보고 그쵸, 어느 정도 대충. 용량이 있는지 가늠만 하는 정도고요. 네. 다음에 LED 등 들어와 있는 요 이제 시각잭 네, 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똑같이 DC 단자 네. 네.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네. 180W인데 네. 추천은 120W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이게 전기라는 거는 맥스로 쓰면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맥스로 쓰는 거는 발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네, 안 좋기 네. 때문에 한 뭐 70%, 80%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20W 이내로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타사 어떤 사에서 네. 그 전기 매트가 2인용짜리를 하나 이 C구 한 1구에다 꽂게끔 나왔대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소비 전력이 높으니까 이게 굉장히 발열이 심하고 그쵸, 네, 안 좋겠네. 이게 위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 결국에는 두 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간편하게 이것만 갖고 올라가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캡은 이렇게 쓰시는 거고 차를 일주일에 네. 많이 타야 두 번, 세 번 타는데 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죠. 네네. 보통은 하루에 못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아요. 아예 또 세컨카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 때만 갖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캠핑하러 이동하시는 동안 충전은 되겠죠. 그리고 갔다 돌아오시는 동안 조금 충전이 되겠지만은
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없구나. 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된다는 꿀림들. 네. 이 제품은 좀 그래도 평소에 좀 주행을 주중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한 3, 40분씩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한 번이라도 30분보다는 뭐 1시간 정도 그래도 예, 운행을 그쵸. 하시는 게 예.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운행을 했을 때 이제 60A가 충전이 된다고 보면은 아 그래서 60A라고 적혀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면은 일주일 그러니까 5일 동안 주중에 1시간씩 운행하시게 되면은 300A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충전이 완충되고도 남죠. 그렇죠. 물론 이제 완충되면은 BMS가 차단을 걸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않습니다. 얘네가 차단을 걸어버려요. 네. 우와. BMS가 이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끔. 우와. 네. 하나의 셀이라도 여기에 네 개의 셀이 들어가져 있는데 하나의 셀이라도 3.65V에 도달을 하게 되면 네. BMS가 차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와. 충전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그래서 네, 완충돼도 계속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완충돼도 꽂아놔도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네. 꽂아놓으셔도 돼요. 네. 이제 배터리 팩이 이것만 이제 다 배터리고요. 이쪽 옆쪽에는 이제 BMS가 들어가고요. BMS가 이제 배터리 아까 매니저. 아,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안쪽에는 다 이제 방수 처리들이 또 다 있어요. 야, 직접 네. 다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리고 완충제도 다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뭐 방열제, 완충제 그리고 뭐 절연제 다 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인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V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여기다가 아까 뭐 승합을 해서 19V로 맞춰갖고 노트북을 쓰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정용 그 노트북에는 다 아답터들이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220 여기다 꽂아서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쓰면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자, 이 배터리 자체는 DC입니다. DC 직류 전기. 네네네. 이거는 AC로 변환을 교류 전기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교류 전기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인데 그래서 가정용하고 똑같이 220V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자, 노트북이나 TV 이런 것들은 다 DC예요. 직류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직류를 DC를 AC로 변환을 했다가 다시 DC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 그렇죠. 다이렉트로 연결. 없어지는 전기들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서. 네. 물론 인버터도 전기를 먹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전기들이 생기니까 다이렉트로 쓰는 게 좋은데 대신에 12V를 바로 사용하면 사용이 안 돼요. 전압이 낮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승합을 거쳐야만 되죠. 그래서 뭐 아답터 같은 경우도 팔기도 하고 시가잭에다 꽂아갖고 뭐 승합을 시켜주는 그런 아답터들이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19V로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없어진 전기가 안 생기니까 효율이 더 좋죠. 아답터 보면은 뭐 볼트가 나와 있어요. 써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맞춰주면 맞춰주고 그대로 그냥 TV에 꽂아주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TV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시거잭에다가 꽂아서 하시는 게 전기 절약 측면에서도 좋아요. 일단 정해진 그 용량을 들고 캠핑을 나가시잖아요. 그 내에서는 최대한 아껴서 써야지 그쵸, 그쵸. 더 많은 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220V를 12V 전압해주는 그게 있구나. 그렇죠. 12V를 이제 뭐 변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압. 이 제품이 지금 2000W짜리 인버터예요. 네. 2kW. 네. 자, 2kW인데 출력은 2kW가 다 나와요. 네, 네. 거의 다 나와요. 네. 아까 뭐 1800 돌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 사용은 70, 80% 이내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얘가 발열도 많이 날 뿐더러 네, 발열 많이 나오고 이제 팬 돌아가면서 시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소음이 거슬리지 않는다 그래도 얘 자체의 수명에도 좋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충분히 그 정도로 공급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인버터가 그래서 좀 높은 전력 많이 쓰시는 분들은 2kW보다는 3kW짜리 쓰시는 게 아... 좋아요. 네. 이 인버터 용량이 이제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제품을 썼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여유롭죠. 네네네. 네. 높은 제품을 안 쓰시는데 또 굳이 큰 걸 쓰시면은 그만큼 얘가 부피도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금액은 금액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이게 아직까지 필요 없겠다. 무시동 히터 쓰실 때는 이게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이 제품으로도 충분하신 거고. 네. 이거 이번에 요거랑 조금만 사가야지. 아, 이 충전기는 저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 아, 네. 오.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저희가. 너무 무거워서 트렁크 맨 문 열자마자 넣고 싶거든요. 그 위에다 짐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하중을 버텨요. 아, 그럼요. 아, 네. 버텨요. 네네. 괜찮아요. 무거운 거 올려요. 이 케이스 자체가 네. 이게 사우나 케이스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정말 좋아요. 사고를 케이스 아니고요. 이게 ABS 소재고요. 어. 이 회사에서 이제 그 테스트 영상이 있어요. 네네네. 네, 들어가 보면 테스트 영상에 트럭이 정말 큰 트럭이 밟고 지나갑니다. 이 빈 케이스 빈 안에 케이스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네. 튼튼해요. 안 깨져요. 네, 그런 케이스예요. 어. 네. 아, 보통 그래요? 외국에서는 네. 이제 뭐 고급 악기 네.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총기류? 다니기도 하고. 이게 방수되는 케이스 그런가? 네, 자체가 방수 케이스예요. 네. 자, 이 셀이 새 거냐, 네네. 중고 셀이냐, 해체 셀이냐, 네. 중고 해체 셀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냐면 겉을 외관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을 못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봐도 이거 구분 못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새로 중고 해체품을 중국 애들이 새로 가공을 하는데 그 신품 셀을 만드는 저기 배터리 회사랑 똑같은 기계를 써요. 똑같은 기계를 써서 그걸 재생품을 재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이게 새 셀인지 외관 봐서는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딱 하나 정확한 용량이 나오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다 새 셀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스펙보다도 뭐 6A 더 나오고 230 같은 경우 6A 더 나오고 280A는 15A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스펙보다 더 용량이 나오는 새 셀을 사용하고 있고 이 셀의 용량이 안 나오면 저희 파워뱅크를 쓰시다가 용량이 230인데 230을 다 못 썼다 그럼 바로 뭐 환불도 가능하시고 교환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 정도로 뭐 새 셀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제가 네, 자부심을 갖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중고나 그런 거는 이제 또 확실하게 용량이 안 나오죠. 아. 네, 전체 용량이 안 나오죠. 겉을 봐서 모르는데 네. 이게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완전 방전, 완전 충방전 기준으로 2000에서 2500회예요. 네, 그만큼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2000에서 2500회가 지나면은 이 셀은 그럼 바로 사망해서 버리냐? 아니에요. 그 횟수가 지나도 80% 정도의 용량을 유지하는 게 인산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해체품을 썼을 때 당연히 용량이 안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제 꿀잡힌 이제 가야 되고 그럼 네네. 제가 이제 오늘 구매한 거는 꿀님들 제가 인버터는 사실상 아직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인버터는 제가 좀 뺐습니다. 인버터는 뺐고 필요할 때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280A는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조금 쌌다고 또 대표님께서 좀 충전을 더 해주셔가지고 아 저희 제품은 이제 출고될 때 100% 충전을 다 해서 완충상태로 출고가 돼요. 바로 캠핑을 떠나시기 그렇죠.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또 15만원밖에 빠지면 안 돼요. 꼭 여기서 사세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 동생이 진짜 검색충이고 그리고 비교충인데 여기를 추천해줘서 저도 다른 데 안 보고 무조건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안 남네. 네. 더 이상 못 갔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캠핑 덕분에 또 전기 부자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부자예요. 저한테는 네네네. 제가 썼던 거에 비하면 부자니까 전기 부자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밧데리집 중에 맛집이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곳들이 많이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꿀님들. 그러니까 우리 꿀님들도 유익하게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직 파워뱅크가 없다. 나도 파워뱅크 하나쯤 갖고 싶다. 저처럼. 저도 1년 걸렸어요. 파워뱅크를 갔는데 1년 걸렸는데 우리 꿀님들 너무 많은 디스카운트는 뭐야 바라지도 마세요. 남는 게 없으셔. 그리고 누가 연락 준다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대표님하고 상담 잘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나로 서비스라도 받으시든지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편집하면서 이걸 100% 이해할 것 같아요.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꿀님들은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분명 다 알아들으셨을 네.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365 캠퍼 인산철 배터리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꿀빠이!